3.5톤 미만 4등급 일반 경유차랑 조기 폐차했을 때 지원액 얼마나 되는지 혹시 최대 800만원인데 검사 합격률이 99%가 전부 넘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곳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반인이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항목들을 검사를 합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혹시 수수료 얼마인지 아세요? 네, 이게 수도권에서 현장 검사일 경우에 건당 29,700원 받고요. 비수도권은 뭐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자동차 환경협회 이 검사 원가가 한 대당 44,718원이라 차량이 쭉 이렇게 줄 서서 5분 10분 검사하고 마는데 이 원가가 44,000원이 넘고 이 협회가 받은 수수료가 5년 도합 80억 원이 넘습니다. 환경부가 이 협회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수수료 챙겨간 이 협회에 수수료 산정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검사 원가 산정이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검토를. 박홍배 의원입니다. 장관님, 환경부가 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등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톤 미만 4등급 일반 경유차랑 조기 폐차했을 때 지원액 얼마나 되는지 혹시 800만 원입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최대 800만 원인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절반 정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략 한 300만 원. 그리고 차를 새로 구입할 때 추가로 조금 더 지급해서 5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요. 연도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실적을 보면 2017년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계속 감소했고 그래서 환경부가 작년도부터 4등급 경유차 그리고 건설기계 이렇게 조기 폐차 지원 시작을 했죠. 네. 아마 올해 15만 대 정도 조기 폐차 실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문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검사 수수료 문제고요. 보조금 지급에 앞서서 정상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협조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고나 고장이 있어서 운행이 안 되는데 이 보조금 받으러 오는지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검사라는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PPT표를 보시면 검사 합격률이 99%가 전부 넘습니다. 지난해는 99.9%예요. 어떤 차량이 불합격을 받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오른쪽처럼 아예 외관상으로 봐도 차량 운행 안 되게 누가 봐도 운행이 안 되는 이런 차량들 또 왼쪽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축이 훼손이 됐는데 뭐 직진 후진 정도만 해보면 아예 이 차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일반인이 봐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항목들을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확인 절차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곳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 검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혹시 수수료 얼마인지 아세요? 네, 이게 수도권에서 현장 검사일 경우에 건당 29,700원 받고요. 온라인 경우에는 약 한 2만 원 정도 받습니다. 비수도권은 뭐 지자체가 무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5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자동차 환경협회 이 검사 원가가 한 대당 44,718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쭉 이렇게 줄 서서 5분 10분 검사하고 마는데 이 원가가 44,000원이 넘고 실제 고객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3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는데 혹시 이건 납득이 되세요? 좀 과한 것 같고요. 네. 그 꼭 자꾸 협회 얘기가 나오는데 협회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협회 아닌 곳에서도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이 협회가 지금 이제 교통안전공단 예를 들면서 자동차 검사 비용 자기네들 참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거죠. 아시다시피 교통안전공단은 차량이 정기검사를 할 때 들어가서 전문 정비사가 전문 기기를 갖다 놓고 검사를 하고 받는 게 23,000원, 5,000원, 7,000원이래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 5분, 10분 하고 나서 3만 원 가까이 받는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협회가 받은 수수료가 5년 도합 80억 원이 넘습니다. 뭐 인건비, 사업비 등에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 협회에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오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장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교통안전공단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이 협회 대신
수행하는 방안 혹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네, 이거 꼭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지금까지 이렇게 수수료 챙겨간 이 협회에 수수료 산정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검사원가 산정이 정당했는지 이런 부분들 함께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사실 국민들이 이거 환경부 정책에 협조해 주겠다라고 스스로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 수수료 안 받고 무료로 정부가 좀 국세 써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재준 의원님 지적하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국세까지 그러니까 국민 혈세까지 지급된 조기 차량이 폐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서 다시 수출되는 문제입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여쭤봤는데 뭐 차량 중 얼마나 이렇게 수출이 되는지는 확인 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이 업계에서는 약 한 10대 중에 3대 정도가 수출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상으로는 이게 합법이기 때문인데요. 2020년도에는 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를 수출하는 폐차장에 대해서는 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를 하자 이런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 또 좀 다시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그 수출 제한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 폐차장 아닙니다. 폐차장이 보조금을 받은 차량을 입고하는 그런 폐차장에 대해서는 이 보조금 지급하는 차량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외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요. 법상으로는 수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들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국제적 규제도 상당히 강화될 분위기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End of Life Vehicles라는 규정을 강화를 했고 UNEP 글로벌 중고차 프로그램도 가동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대응을 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또 심지어 노후 경유차를 수출을 할 때 수입국에 배출가스 규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돈이 되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DPF라는 것을 빼서 그건 그대로 챙기고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심각하고 되게 창피한 환경을 예방하겠다고 혈세까지 줘서 차 보조금 중 온실가스 배출 차량을 수출해서 환경오염마저 수출한다 이런 부담을 보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개선하실지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폐차장 그쪽 이 조기 폐차금은 그 차주가 받기 때문에 폐차장인 사람한테 그거를 차를 못 내게 하는 그건 좀 아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해외 수출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법상이기 때문에 하려면 법으로 막아야 되는 사항이고 유엔에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거에 저희도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말씀하신 것처럼 DPF는 따로 챙기고 뭐 차는 팔아가지고 이득을 보고 다른 나라 환경은 신경 안 쓰는 약간 그런 행태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